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좀 셈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야, 넌 셈도 없니? 야, 질투도 생기지 않아?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뭐 느끼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저를 질투심을 자꾸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인데 질투심이 없겠어요? 샘도 나고, 예? 뭐 좀 시기 질투도 하게 되죠.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시기와 질투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질투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용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아,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정말 기막힌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질투.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렇죠?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질투심을 참 자극을 잘해요. 묘하게 악용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추기 위해서 표를 자기한테 오게끔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부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막 홍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모두 가난해집니다. 오히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쵸? 거기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때 제일 그 단골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재벌 비판입니다. 마치 재벌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이 질투입니다. 그쵸? 그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가 표를 얻는 겁니다. 질투에 기초한 정치는 위험한 정치입니다. 나쁜 정치입니다.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이런 불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가슴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히말라야 그 높은 산에 공룡조라는 그 엄청나게 큰 새가 살았습니다. 근데 공룡조라는 새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몸은 하나예요. 근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머리가 둘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쪽 머리가 자고 다른 쪽은 깨 있었어요. 다른 쪽이 자는 동안 한쪽 머리가 맛있는 과일을 혼자 다 먹었어요. 근데 다른 쪽 머리가 딱 잠에서 깨고 봤더니 다른 쪽 머리가 이게 저 과일을 혼자 다 먹은 거예요. 김이 샌 거죠.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독과일을 먹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독과일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설가 박형경 씨는 굉장히 그런 사람의 심리에 굉장히 능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소설도 많이 썼죠. 소설가 박형경 씨가 주장하는 질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감 없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자신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요, 낮은 자부심과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오는 겁니다. 질투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질투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길 권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